또 오늘 코스피 갭상승 출발을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 이 시장 약세 속에서도 불화수소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램테크놀로지 콕 집어내셨습니다. 10월 4일에 9%가 넘는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AS 부탁드리고요. 또 전반적인 시장 진단,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테마성, 그러니까 계절적인 부분에서 10월, 11월은 더더욱더 이 테마성에 대한 순환매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불화수소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산화 부분 쪽으로 좀잘 보자, 뉴스플레이 부분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갭상승에서 완전히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위쪽으로 갭이 붙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더 차트스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HLB에 대한 차트 패턴에서 갭이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는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 포인트겠죠. 갭을 해서 상한가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램테크 테크놀로지 자창 같은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국산화 테마 쪽이 갭상승을 최소한 7%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모두 다한 번은 챙기고 나가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이 부분을 추세적으로 스토리 매매 쪽으로 이제 이 부분인 우리가 희망과 기대감이 실제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그 현실은 결국은 실적에서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실제 국산화 부분의 실적은 4, 4분기에 집계를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해에서는 3분기 실적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2일 날 고점을 형성한 만 원대가 저항대가 걸리는지 조금 더 현명하게 본다라면 등대 기준에서 9,700원 정도 부분의 저항력으로 한번 보유자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은 아침 출발의 시초가 부근에서 7%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다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식에서의 시장 관전 포인트는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미 지난 금요일 부근에서 시장에서 이게 현 선물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시장을 조절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한산하다라는 거, 거래 대금이 한산하다 보니까 수익층 쪽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포지션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부근에 S&P와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갭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부분에 대한 위축, 그리고 또다시 제조업 지수에 대한 위축 부분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우리가 좀 들어 올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갭을 다 메꿔놨다라는 것은 결국 제자리로 다시 와서 방향성을 모색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발에 대한 실업률 3.5%, 그러니까 50년 만에 최저치 부분에 대한 언급하면서 호재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파월 의장 역시도 여차하면 카드 쓰겠다,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조금은 우리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제자리 쪽을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키높이에 대한 차트의 입장으로 보면 요 자리에 조금 갖다 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우리는 공격적으로 안착을 하는지 부분 또는 저항에 걸리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장중 부분에 발표가 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좀 힌트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실적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뭘 보시면 좋겠냐면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매출 추이를 조금 보시면 좋겠거든요. 5G에 대한 본격적인 부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그 부분과 별도로 모바일 사업 쪽에 대한 IM 사업 쪽이 실제 LG전자를 통해서 가늠해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내일 발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LG전자도 호실적 부분을 우리가 했던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발표한다면 삼성전자는 불도변하게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모델 브랜드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오늘 67,500원대에 돌파 안착을 하는지 포인트를 좀 같이 시장을 어우러서 보신다면 좀더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필식 선물 변곡가 부근에서 체크해 볼 포인트는 고점 돌파는 전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탔다가
안착을 시도하다가 순간적으로 밀어버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270.40이 안착을 해서 오늘은 훼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키높이에 대한 메꾸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깨졌던 부분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날 저는 방송을 진행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때 스위칭이 되면서 시장이 조종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눌림목을 완성한 다음에 본격 급락 부분의 여파를 만드는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완전히 메꾸는 부분까지 이탈을 하려면 순간적인 공포를 만들려면 265.90이 깨져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시장이 공포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것이 월화수 부분, 수요일날은 이제 휴장 부분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필식 테마 부분은 저처럼 이제 감기 몸살 좀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 많이 추웠었나 봅니다. 네, 온도차 때문인데요. 제법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겨울에 대한 한 계절을 먼저 사보자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위닉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먼저 한땀 한땀 잘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2만 6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위쪽으로 우상향을 좀 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경동나비엔입니다. 최근에 캔들 부분에선 저점을 다질까 위아래가 똑같은 밴드 쪽에서 올라갈까 내려올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만 800원에 대해서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는 훼손을 하지 않으려면 3만 8600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파세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홈쇼핑 쪽의 장점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보시면요. 8,6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계절적인 부분에서 남반기 쪽 매출 추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좀 정부발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한국가스공사 부분이 실제 이 계절적인 부분과 함께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강력한 포지션은 39,000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더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한 줄 시작인데요. 일단 저희도 키높이상으로 올려놓고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겠고요. 스토리를 가지고 조금은 여유롭게 한번 포지션의 속임수 여부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외쳐봅니다. 오늘도 지식